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는 붙이면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만든 것만 허용한다. 집회할 때 복면을 쓰면 안 된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짧은 시간에 궤도에 올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알고 있던 외신들은 시각을 바꿔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인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복면을 쓰면은 IS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분노해서 저항하려고. 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테러리스트와 비교한 뒤 12월 5일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테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당신이 이야기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겠죠.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사원이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 시위대를 IS랑 비교했어. Really? 정말로? 라고 트위터 멘션으로 조롱을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음날 외신들은 각종 복면이 등장한 한국 집회 사진을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BBC, 월스트리트 저널, ABC 등등등. 한마디로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에게 그림을 만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외신들은 복면 집회 사진과 함께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준엄하게 꾸짖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의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민중 총궐기를 보도하면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독재자의 딸 포스터 압수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뜯긴 가게 주인처럼 화가 난 많은 시민들이 12월 5일 거리로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12월 5일 집회의 중심 이슈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 발 더 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This is a very Korean style of idolizing politicians. A grand statue of Park Chung-hee, the fa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에서는 박정희의 과오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을 설명한 뒤 BBC 한국 특파원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There is a vibrant democracy in this country. Protests, voters oust governments. But that democracy has not been here that long. The question is how deep are the roots?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11월 19일 뉴욕타임스 사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과 대비되는 남한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미화된 한국 역사를 가르치려는 동기 중 하나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독재 국가나 아니면 미국과 어떤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나 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을 하죠. 미국의 언론인들 또 미국의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12월 1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 인터넷판에는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미국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했습니다. If the article is there's factual, you know, problems with it, or if I had anything really incorrect about my historical account or whatever, but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point out. They just sort of didn't like the article. I think it's intimidation, yeah. You can do that by being open, or you can do that by, you know, getting something, publishing something yourself. Not by calling editors and saying you don't like what they print,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ver the top. 한국에서 경찰이 독재자의 딸 포스터를 강제로 뜯어내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동안 미국에서는 영사관이 독재자의 딸 기사를 쓴 언론사에 불필요한 항의 전화를 걸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